아이고 추워. 왜 이렇게 춥지 엄마? 아우 겨울이 내내 딴장 피다가 정신 차려보니 당황했나 봐요. 아유, 굉장히 추워요. 몸대기 전에 며칠 추운 날 있어. 얘 이거 파 좀 다듬어라. 예. 아빠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야 엄마? 아니 교회 가서 좋을 가만 미리 좀 주무셔 좀 됐어. 늦잠 안 주무시는데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하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지은애미야. 네 이모님. 보일러 좀 넣으라고 그러신다 썰렁하다. 아 네. 네. 아니 그런데 미숙이는 뭐 하냐? 뭐 도움되는 일이 있냐 그 사람이? 이모님 산에 가셨어요. 뭐? 모르셨어요? 아니 산에 간다고 나갔어? 벌써 한 시간도 전에 나가셨어요. 아무래도 운동 부족인 것 같다고 몸이 무거우시다고요. 그래? 알았다. 에이. 아니 근데 등산화도 없이 뭐 신고 나갔냐? 아, 정원이 운동화 빌려 신고 나가셨어요. 근데 걱정이네요. 정섭이 그러는데 바깥이 춥대요. 아 젖어와서 하는 일 춥건 말건 걱정할 것도 없다. 에이구 망할 것. 감기나 엄청 들어라. 네? 아니다. 감기 온팡 들게 생겼다고. 글쎄 말이에요. 에이구, 아버지 어머니. 죽는 날까지 안 변하는 게 사람이네요, 암튼. 도대체 말을 들어 먹어야 살지. 에이구. 차라리 보내버리고 맙시다 언니. 뭘? 미숙이요 시집 보내버리고 말자고요. 저러다가 웬 봉창은 두드려. 산에 갔대요. 아래층에서 노느라고 안 올라고 있었던 게 아니고 정은이 운동화 신고 산에 가고 없으니까 못 올라고 있었던 거라고요. 산에 갔대? 갔대요. 행동 개시한 거예요. 누가 그래? 지은 애미가요. 아니 옷도 안 입고 가? 벌거벗고 있었소. 아유 이게 집애가 정말. 아 어쩌겠소. 생긴 게 그런 걸. 언니랑 나랑은 달라요. 그렇게 아직까지 남자한테 관심이 많고 그런 걸 어쩌겠어요. 일부러 그러겠어요? 그렇다고 환갑 넘은 게 그러고 나서야겠니? 누구 망신을 시키려고 그래 그런데. 너희 둘이 삐끗하면은 그건 다른 사람 망신이 아닌 바로 내 망신이라고. 내가 얼굴을 못 들고 살게 만드는 거라고. 에휴. 이민 뜨기 전에 보내버리고 말 걸 그랬어요. 이럴 바에야 애진작에. 쉰만 돼도 내가 어째 보겠다. 아, 걔 마음은 서른도 안 됐으니 어쩌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천지분간이 안 될까? 응? 정열이 많아 그렇지요. 정열? 정열이 뭐냐? 아, 그런 게 있잖아요. 잊어버렸소? 누군 정열 없니? 그러나 정열도 나이 먹어야지. 아유, 미숙이 정열은 나이 먹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너 아예 입도 뻥긋 말어. 행여 흘리지도 말어. 혹시 호래비라도 하나 건질까 싶어서 산에 갔다는 말? 돌았어요. 아이고 한심한 거. 아이고 주여 민망하옵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예 너랑 나랑 찾으러 가자. 놔두어요 찾아가긴. 이해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래요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 좀 따라와요. 왜 이래요 진짜로? 실례합니다. 이렇게 따라붙으면 진짜 경찰서로 갈 거라고요. 거짓말 같아요? 예? 아 이제 얼른 떨어져 갈 길 가라고요. 사람 줘 죽겠는데 정말로. 용건이 뭐냐고요? 용건이 100원만 줘요. 100원 줬잖아요. 500원 줬잖아요. 응? 1000원 줄게. 1000원 줄게. 가질래요? 자, 1000원이에요. 곧장 곧장 앞으로 가요. 곧장 가세요. 실례합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어, 그래, 빨리 문 열어. 왜요? 아니다. 자, 이거 네 엄마 옷 갖다 걸어줘라. 예. 어때요, 이모니? 오르실만 해요? 산축에 놨더냐 어디? 자, 이거 드세요. 아유, 감기 드실까 무서워요. 바깥 춥다면서요. 아이고, 복 받을 사람. 쌍화탕 데펴놓고 기다렸냐? 네. 내 미국으로 후딱 날아가고 싶어도 너 때문에 못 간다. 아니, 저, 저는 저... 아이고, 이모님, 이모님, 어머머. 네, 누구세요? 실례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실례합니다. 아유, 재수없는 인생. 아이고, 재수없는 팔자. 아이.